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는 수급상으로 외국인 쪽에서 104억, 기관 쪽에서 18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은 이제 볼린저 밴드 돌파 이후에 태깅 흐름을 오늘 좀 보였죠.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 흐름 중심으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일단 양봉을 내면서, 예, 지난 금요일 날에 거래가 325만 주. 이 8월 21일에 장대 연봉 10% 이상 밀리면서 이 연봉의 시가 라인을 회복하지는 못했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과 이 연봉의 시가 라인 부분에서 오늘 형성을 되면서 이틀 정도 일봉상에서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이 금요일의 거래량 대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의 100만 주 정도 부근에 이제 거래량을 만들면서 플랫 형태의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이제 수급은 지난 금요일 날에는 코스닥에서 가장 강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은 코스닥에서 순매도가 세 번째로 또 일단 많은 104억 정도 일단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수급 흐름에서는 일단 양매도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기관 쪽은 이제 큰 폭은 아닙니다만 18억 정도 일단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틀 정도 이제 강한 매수세 속에서 오늘은 좀 예, 15만 주 그리고 외국인 기관 양매도 흐름 속에서 개인들만 예, 17만 주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이제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금요일하고도 다르게 포지션이 공매도 쪽에서는 이제 신한, JP모간 여기에서 예, 매도가 나왔고, 금요일에 어떤 이제 매수 창구가 이어서 들어온 것은 공매도 쪽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뭐 소폭,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한 6만 주 정도 흐름을 보이면서, 예, 금요일 날 이제 올렸던 부분에서 되돌리는 어떤 수급이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만, 예, 견조한 흐름세를 좀 이어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이 금요일 날 가장 강했던 게 일단은 생명과학이었죠. 장중에 18%까지 예, 올라갔던 어떤 흐름이고, 이전에 이제 고가 라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예, 중요 라인 11,400원, 11,000원대 여기를 이제 지지하는 흐름을 이번 주 주간 단위로 좀 보여주느냐. 그래서 거래가 늘면서 계속 이제 가장 강한 것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에 이전의 고가를 다 넘어가는 신고가 흐름을 2만 중반대 정도 만들어내고, 뭐 유증 관련되는 부분이 이후에 나왔고, 다시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7,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70% 되돌림 흐름을 보여주고, 유증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부담 부분을 7월 달에 사실은 이제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단기로 거의 그 8,000원대에서 13,000원대니까 예, 60% 가까이 예,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달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8월 달에는 거의 거래량이 좀 없다가 마지막 이제 거래일에서 한 490만 주, 그러니까 한 거의 한 500만 주 정도 거래를 내면서 이전에 이제 저항대 역할을 했던 11,000원대 이 가격권을 예, 거래를 실어서 일단 넘기고, 볼린저 밴드 상단도 넘어가면서, 태깅의 흐름을 이제, 거래가 나오는 부분들은 요런 식의 어떤 강한 흐름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줄였을 때는 견조한 흐름으로 태깅, 그러니까 저기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을 지지선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하죠. 오늘 기준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자체가 11,600원대입니다. 장중에 이제 11,480원까지 갔다는 부분들은 이전에 이제 중요 이제 저항대 역할을 했던 11,000원대, 11,400원대가 이제 장중에는 일단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올리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장중에 보면 11,480원까지 떨어졌다는 말은 그 밑단까지의 어떤 지지 흐름을 내려가지 않고 윗단에서 올라갔고, 장중에 이제 11,900원대까지 있던 이 장중 고가는 뭐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태깅의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도 금요일날 프로그램 쪽 64만 주 정도 들어왔다가 오늘은 절반 정도 이하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여기도 이제 공매도 창구죠. JP모간 서울이라든지 신한, 여기에서 일단 매도가 집중되면서, 근데 이제 거래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밑단으로 이제 내려가서 일단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흐름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요 양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요 3, 하요일, 수요일, 목요일, 4일 동안에 양음양 패턴을 내면서 이제 거래가 붙이면서 올라가는 이제 9월달의 모습을 만들어낼지, 이 부분도 내일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HLB와 거의 연동하는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볼린저 밴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21 이평선은 이제 넘기고,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에서 저항, 그리고 파라볼릭에 아직 저항대가 있죠. 거래도 이제 금요일날 69만 주에서 오늘 34만 주니까 한 절반 정도 이하 정도 거래를 놨는데, 여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는 수급은 일단 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아직 늘지 않는 상태에서 견조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순환매를 주도할 수 있는 이선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제약의 흐름들도 뭐 나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인데, 여기는 이제 거래가 늘면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을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연말부터 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6배 가까이 이제 올라갔던 이제 종목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AACR 이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 없이 사실은 빠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5,000원대까지 이제 바닥권 가격을 찍고, 여기에서 이제 80% 반등을 한 일주일 가까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8월, 6월 달에 이제 거래를 줄이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반등할 때는 이제 제약이 가장 세게 움직였고요. 여기는 이제 한50% 가까이 이제 반등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HLB 계열의 특징 종목이 거래가 실려서 움직일 때는, 특히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태깅을 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한50% 이상의 흐름들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탄력적인 어떤 구간들이 항상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7월 말에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외상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에 임상 관련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엔드 포인트 이제 마감일 관련되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이제 자료 수집 요청일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컴플리션 데이터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21평에서 좀 버티다가 이제 8월 초에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좀 빠졌다가 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태깅의 어떤 기대감이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여기 좀 주춤을 했죠.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이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양봉으로 다시 21평을 올려놓고, 이 9,500원대, 만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다시 강한 기조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량 여기도 또 절반 이하로, 금요일 거래량이 100만 주였으면 오늘 한 40만 주대 흐름으로 줄였다가, 일단 견조한 흐름으로 강보 합세를 보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가 늘어서 9,500원대, 만원대를 넘어가서 돌파 위에 거래량이 는다라면 언제든지 급등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직 21이평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진합니다, 계속.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금요일날 27만 주였고 오늘 또 12만 주로 절반 이하로 줄여놓으면서 아직 이제 21이평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21이평이 넘어가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과 파라볼릭자의 추세 전환을 거래량만 동반한다면 여기도 언제든지 6,000원권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가격대에 가는 거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날에 음봉이 크게 나오고 난 다음에 금요일도 상대적으로 윗골이 있는 양봉을 만들어 내지 못했거든요. 오늘도 이제 계열 종목에서는 가장 부진하죠. 예, 1%좀 빠져서 3,000원 이하로 빠졌다가 종가에서 시간의 가격에서는 다시 1%가 올라와서 3,000원을 해보고 했는데 일단 거래량이 느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예, 강보합권을 만들어 주면서 장중에는 이제 파라볼릭의 어떤 추세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했습니다. 여전히 또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도 거래량이 늘은 것이 중요하고 판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좁아져 있는 밴드 폭이 여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늘면서 21이평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파라볼릭자 21이평 이런 부분들을 거래가 늘면서 돌파하는 흐름들의 기대를 이번 주에 하는지 여부를 좀 살피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